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신축년 정월 대보름 사시옵시다. 오대산에서는 정월 대보름날에 항상 타나큰 스님의 생신주기를 같이 추모제를 봉행하고 동안거 해제를 같이 하는 날입니다. 금년 동안거는 참으로 코로나19와 더불어 우리 대중스님들도 고생이 많으셨고, 참으로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을 해서 비대면 문화와 여러가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그런 수행 환경을 맞이해서 이제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겠습니다. 원래 정월 대보름은 달집 태우기 운동 등 추불놀이 등 갖가지 행사와 더불어 정월 대보름에 그러한 날을 축하를 드리고 모두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금년에 이 정월 대보름은 코로나19의 상황을 해서 다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제4차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 희망을 놓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연대와 유대를 가지면서 유선과 또 전화 아니면 유튜브 등으로 소통을 하면서 같이 거리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년 신축년에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는 경칩이 닥칩니다. 옛날 선인들이나 역학자들이 우수 경칩에는 대동강물도 풀리니라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월 5일, 양력 3월 5일이 경칩날인데, 경칩은 잠자던 개구리가 발딱발딱 뛰면서 뛰는 이러한 것으로서 봄을 알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은 홍매화가 피고 만물이 성장하는 그러한 고동치는 역동하는 그런 소리가, 논밭에서는 쟁기질을 하는 소리와 어부들은 그물망을 고쳐서 어업잡이를 하고 농부들은 밭갈이를 하기 위해서 비료와 이런 것을 개토작업을 하고, 또 오대산에서는 새로운 그러한 그 풀꽃들이 왕성하게 피면서 이러한 것을 풍요의 그러한 때가 바로 이 경칩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일주일 후에는 경칩이 옵니다. 지긋지긋한 추위와 한파와 또 코로나19와 우리를 억지였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풀어나는 것입니다. 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다 같이, 국민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한번 웃으면서 웃자 한번 웃도록 합시다. 세미클래식이 됐건 어떤 음악이 됐건 코로나가 왔건 무왔건 한번 웃자. 새봄과 더불어 한번 웃는 그러한 경우도, 찌푸렸던 인상을 피우는 그러한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비대면과 코로나19를 가지 못하는, 자주 가지 못하는, 법문을 듣지 못하는 이런 것도 영상과 유선과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자기 혼자 방에서도 주문을 내면서 주력을 하면서 참선을 하면서 사경을 하면서 주문을 내면서도 우리 다 같이 웃는 그러한 신축년이 되고, 금년에는 흰 백우의, 백우년의 흰 소우의 해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 인류국가의 타나스님 말씀대로 봤으면 한반도만이 미일 중소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만이 도덕과 인류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80억 인류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저력과 영감과 영험과 그런 도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자신 있게 하남 스님과 타는 스님께 말씀하셨으며 동방 예지국으로서 동방의 불빛이 보인다. 동방의 성악이 보인다. 이번에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영국의 민주주의의 기본을 둔 영국의 브렉시티의 이유에 대한 그런 상황과 미 의회가 점령당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1주의 성적의 깃발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인간이 인간다워진 것. 무엇이 인간다운 것인가? 이런 것이 나아가는 발전은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어서의 이 기운이 지구가 23도 7분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바로 잡아지면서 모든 지축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후천 세계를 내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건 분명히 나와 있는 그러한 지구 종말이라는 이러한 세계가 2030년 눈을 하면서 세계적인 기후 변화 학자들이 2분에서 지금 100초 전이란 이런 말씀을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한반도는 자신 있는 나라인 것이며 축이 23도 7분이 기울어지게 바로 되면서 한반도가 중심이 되면서 세계인들이 남북 분단 문제에 거기에 이데올로기 사상에 있어 중심이 될 것이며 DMZ뿐만 아니라 이런 사상과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중심이 될 것이다. 2018 3년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왜 성공이 될 것입니까? 역학학자들은 그 산 속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20년 전부터 엊그제 저는 이제 올림픽 기념관을 준공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제3차 제2차 평창 평화올림픽을 지금 노지 등 여러분들과 더불어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한반도의 축사상이면서 한반도의 중심사상인 것입니다. 역학적으로도 3000년 전에는 복희 씨로서 주역을 부렸습니다. 3000년 전에는 문왕 팔계로서 복희 팔계로서 6000년을 버티면 3000년에는 문왕 팔계로서 80년대 120년 전부터는 정역 팔계로서 한반도의 중심 축이 바뀌어지는 이런 것을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훌륭한 DNA와 훌륭한 정신력과 훌륭한 감각력과 훌륭한 영감력과 훌륭한 정신력과 지도력을 갖춘 그러한 민족이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거 수많은 역사들, 사학들 왜 시대에 와서 쇼펜하우어와 소크라테스를 재소환하겠습니까? 지금 80억 인류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쇼펜하우어와 소크라테스를 재소환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축년 정월보름 대정월보름을 달집을 태우고 추불놀이를 하고 대보름놀이를 하면서 갖가지 부스럼병이 없애는 그러한 음식을 장만해서 나누어 드시면서 옛 조상들 즐겼던 이러한 그 세대를 보면서 여러분들 다 같이 웃으면서 자신감을 갖고 한 해를 설계를 하면서 우수 경칩날을 기다리면서 그때 되면은 대동강물도 풀린다고 그랬으니까 사학자들과 역학자들이 지정학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세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 5일이 경칩인데 그때는 남방으로부터 꽃바람이 불고 진달래꽃이 피고 할미꽃이 피고 복수초가 오고 모든 생동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때 우리 아리랑을 불러도 좋고 아니면은 부처님의 참불가를 들어도 좋고 웃으면서 다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쟁기질을 하고
다시 사업을 설계하고 이 시대에 맞는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생활상이 비정상이 정상화되도록 오히려 지금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비정상이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 그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속 가능한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법도와 지키면서 국민들로서의 하셔야 할 일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노를 저어가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아가야 할 그러한 방향과 전진의 코스가 있는 것입니다. 남북 문제 분단 문제면 세계의 인류를 억어하면서 세계의 인류를 향하여 목소리를 함성을 지으면서 토를 하면서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인류의 모습이다. 이러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살아왔으며 이렇게 나갈 방향이다. 그것을 자신 있게 선제를 하면서 재청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민족은 태평양 바다를 향해서 대서양을 바다, 인도양을 바다를 말해서 자신 있게 항해할 수 있는 것이며 21세기 신축년을 잘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갈 그런 지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많은 코로나19에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과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기후변화 생태학적, 기후학적 여러분들이 여러분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때일수록 우리는 지속가능한 자기가 지켜야 할 범도와 법도 이웃을 배려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가정을 보호하고 자기가 조직되어 있는 단체를 보호하고 국가사회를 보호하고 전 인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매진하도록 그러십시다.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 5천만, 8천만 민족은 과연 코리안, 물론 얼마 전에 성조기를 앞세워서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부딪히다가 바이든에 의해서 저렇게 됐습니다만 이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중심 사상은 전 인류를 보고 전 인간성을 보고 우주 전체를 보면서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우리 조상들은 성리학이든지 불교의 교리라든지 모든 부분이 동양 사상에 대한 그러한 것이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다 역사, 지리, 지정학적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우리 조상들의 자신 있는 그러한 철학이며 문학이며 과학이며 인문학이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도덕을 숭상을 하면서 덕이 있는 집안에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항상 덕을 숭상하면서 이웃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항상 이웃과 나눔을 갖는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은 자신감이 있는 그런 DNA와 그러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시청을 많이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더불어 같이 노력하도록 그러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들과 더불어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